안녕하세요. 쾌적한 환경, 깔끔한 공간에 상상 그 이상의 집 LH 공공전세주택 아이린 캐슬을 소개해드릴 아나운서 예린입니다. 아이린 캐슬은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진로 27번 길 25에 위치해 있으며 총 4개 타입, 전용 면적 67.52제곱미터 4세대, 65.85제곱미터 4세대, 65.26제곱미터 4세대, 65.22제곱미터 4세대, 5개 층, 2개 동, 총 16세대로 새로 지어진 4세대 주택입니다. 새로 지어진 주택이라 그런지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이린 캐슬 세대 구성을 살펴보러 가보시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세대는 A동 201호 전용 면적 65.85제곱미터입니다. 현관입니다. 들어서니 화이트 톤에 아주 깨끗하면서도 환한 분위기예요. 뭔가 밝은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쪽 보시면은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이루어진 신발장입니다. 가죽 신발은 물론이고요, 짐까지도 보관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넉넉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한번 손잡이 보시겠어요? 고급스럽죠? 이런 것 하나 신경 썼다라는 게 정말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쪽 벽면 보시면은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생활은 물론이고요, 전기세 절약까지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블루톤으로 이루어진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된 중문이 나옵니다. 자, 중문은 사생활 보호는 물론이고요, 단열과 방음에도 정말 좋죠. 차분한 느낌의 첫 번째 방입니다. 제 뒤로 이렇게 크고 넓은 창이 있어서 환기에도 좋고 채광에도 우수하겠네요. 주방이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예쁜 벽면과 함께 아일랜드 식탁을 겸비한 아주 세련된 주방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D자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동 동선도 편리할 것 같고요, 유리하시기에도 정말 편하시겠네요. 그리고 천장 한번 보시겠어요? 간접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거실에서나 볼 수 있는 이 간접 등을 아이린 캐슬 주방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싱크대 위로 창이 있습니다. 거실 창과 맞통풍 설계다 보니 쾌적한 실내 환경을 항상 누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냉장고를 둘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거실의 첫 인상이 예술적이면서도 젊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아트월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위에 천장 한번 보시겠어요? 동그란 LED 조명과 함께 간접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층 더 세련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제 뒤로는 크고 넓은 창이 있어서 환기도 좋고 우수한 채광을 만끽하실 수 있겠어요. 맞은편에는요, 월패드와 그리고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입니다. 대리석 느낌의 아주 고급스러운 공용 욕실이에요. 공간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서 욕조를 빼고 이렇게 샤워기를 설치한 게 포인트네요. 거기에다가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샤워 편리하게 하시라고 목욕 용품을 둘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정말 센스 있네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멋진 아트월로 이렇게 설치를 해두었네요. 인테리어적인 면으로도 정말 보기 좋죠. 그리고 오른쪽과 제 왼쪽에는 방이 하나씩 있는데요, 이쪽 방부터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서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손잡이입니다.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쪽 방은 이렇게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짐부터 아니면 각종 물건을 보관해 두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안방입니다. 거실과 마찬가지로 동그란 LED 조명과 간접등이 있어서 한층 더 아늑한 분위기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크고 넓은 창이 있어서 환기도 좋고 채광에도 우수하겠네요. 안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과 마찬가지로 대리석 느낌이라 참 고급스럽죠? 그리고 샤워기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알찬 구성이네요. 창문도 있기 때문에 환기와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잘 보셨나요? 넉넉한 공간감, 편안한 아늑함, 거기에 고급스러운 대리석 아트월 인테리어까지 만족하셨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진로 27번 길 25에 위치한 아이린 캐슬에 입주하셔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